저도 사실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보유하고 계세요? 아, 이게 밤에 좋겠다. 안녕하세요. 전화 드렸어요. 네네네. 저 이트론 좀 구경 좀 하려고요. 네네. 말씀하셨던 저희 이트론 차량이고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이트론 55 콰트로 모델입니다. 한번 보시죠. 안에 먼저 볼게요. 네네네. 외관은 네. 디자인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네. 와, 이게 그거네, 이거. 네, 지금. 백미러. 네. 오? 사이드 미러가 저희가 버추얼 미러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아, 뜯으면 안 되죠. 네. 와, 네, 좌측으로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아, 근데 장난감 같다.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이거 운전하면서, 네. 야,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 해보셨어요, 운전? 네,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트론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 보유하고 계세요? 처음에 시야가 운전하실 때 적응하셔야 될 부분들이 기존 일반적으로는 기존 원래 미러 위치를 계속 시선이 예,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의식적으로 조금 시선을 내려서 일부러 이거를 본다라고 조금은 더 의식을 해주시면은 금방 적응이 되시고요. 한 적응하시는데 하루 이틀 정도면은 충분히 적응이 되세요. 가장 장점은 약간 비 오는 날. 이런 날 일부러 시승을 저희가 권유를 해드려요. 아. 비 오는 날 시승을 하면은 이 버추얼 미러에서 정말 자세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빗방울이 보일 정도로 차선이나 이런 인식 부분들도 확실하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기존 차량들을 아무래도 사이드 미러 측면의 윈도우 물방울 때문에 또 보시기가 어렵지만 버추얼 미러는 그런 부분들 다 해소하고 되게 선명하게. 아, 이게 밤에 좋겠다. 밤에도 밤에 비 올 때 저 창문 내리고 빠꾸 하거든요. 아, 그럴 땐 좋겠다, 진짜. 네. 얘도 썰렁하네, 얘가.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아, 얘구나. 네네. 지금도 보시면은 사실 전기차다 보니까 내연기관에 뭐 진동소음이 당연히 없고요. 지금은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시동을 걸려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계기판의 이 녹색 게이지. 아, 요거. 네. 지금 요 녹색 게이지가 원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을 보시고 시동이 걸려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배터리 지금 잔량인가 보죠. 이 100. 네, 맞습니다. 이 100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네. 버추얼 코핏. 잠깐만 줄여볼래요.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드리면은. 크게도 되네. 네. 디지털에 뭘 만진 거예요? 뷰 버튼을 통해서요. 누르시면은 저 계기가 작아졌다, 아~ 커졌다. 와. 재밌는 장난감 같다. 아, 이걸로 움직이네요, 기어 레버가. 기어 레버를 손가락으로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응? 이렇게 드라이브. 네. 아, 후진. 아, 손가락으로 하는 거구나. 이게 왜 이렇게 불편한가 했더니. 그리고 파킹은 측면에 파킹 있는 네, 피버튼을 누르시면은 얘는 사이드 브레이크고. 예,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공조기도 조절이 가능하시거든요. 또 햅틱 반응이 이제 있는 디스플레이라서요.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네, 단순 터치. 아, 있네. 따라가 눌리는 그런 느낌이 나죠. 테슬라는 이거 없는데. 네. 아, 이게 물리 버튼 같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동작을 하시는데 오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아, 테슬라는 이게 사실 되게 심플하긴 한데. 네. 이 버튼의 동작이 네. 잘못 누르는 경우 많아요. 막 운전하다가 물리 버튼이 지금 요 필요한 요 몇 가지 외에는 전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비상등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구나. 네, 비상등도 한번 비상등도 물리 버튼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비상등은 의외인데? 이 부분도
적응하시 좀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운전하시면. 왜냐면 대한민국에서는 비상등 사용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어, 근데 이거 저거 같다. 그 뭐지? 맥북 트랙패드. 맞습니다. 그 느낌하고 비슷해요? 네. 어, 똑같아. 그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아, 여기 드라이브 셀렉트. 네,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은 이제 바로 원터치로. 아니, 좀 세게 눌러야 되는구나. 네.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도 뭐 오프로드부터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까지. 이게 에어쇼바죠? 네, 맞습니다. 에어쇼바이기 때문에 우측에 보시면은 에어 서스펜션의 상태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차고, 예, 전고 조절이 되시고, 여기에서 따로 수동으로도 이런 식으로 에어서스를 올리고 내리고 하실 수가 있어요. 따로 수동으로 올리실 수도 있지만 뭐 다이나믹 모드로 만약에 내려놓으신다라고 하면은 또 제일 예, 하단으로 내려가고요. 내비게이션은 저희 아우디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버추얼 콕핏 계기판하고 이제 듀얼로 해서 보실 수는 있으세요. 네. 근데 이거 내 딴 데서 보니까 저거 되던데. 그 안드로이드 오토나. 맞습니다. 된다던데요? 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네. 예, 아우디 저희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요 전화 앱이라고 보이는 요 기능 옵션이거든요. 아이폰 그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이폰은 무선인데요? 네,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지금 이 전화 앱 요 모양이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카플레이로 바뀌고요. 네. 안드로이드 기반은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해서 이제 그림이 바뀝니다. 아, 이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내비가 수입차, 아니, 국산차도 돼. 사실 내비는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는 너무 안 좋아. 사실 이게 아우디 내비게이션 옵션이 사실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필요가 없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사용 빈도도 낮고 쓰지도 못해요. 내비 네. 키고 다니시는 분 못 봤거든요. 네. 준비하면서도 네. 그 내비 사용하시는 분 없이 다 핸드폰 이렇게 맞습니다. 거치해놓고 네. 그런 거 쓰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부분은 버추얼 콕핏의 뭐 디자인을 조금 바꾸실 수가 있어요. 계기판이요? 네, 계기판 같은 경우에 이게 버추얼 뭐라고요? 버추얼 콕핏이라고 버추얼 예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우디 버추얼 콕핏이라고 해서 네 계기판 디자인이 뭐 클래식, 스포츠, 이트론 전용 모드로도 있어서 뷰 버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 디스플레이니까 이제는 이게 다 가능하구나. 내 것도 그렇긴 한데 이게 안 만들어 놨더라고. 아, 이게 조그맣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아, 이거는 이 물리버튼 만들어 놓은 거 되게 좋다. 이거는 크루즈 맞습니다. 컨트롤인 거 같고. 네, 제 어댑티브 크루즈 세트. 그리고 스피드. 아, 이게 10km. 한 칸은 1km 그렇게 가나 보네. 맞습니다. 이 레버 방식이 사실은 제일 직관적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네. 이게 딱 네 방향과 버튼 딱 그거 가지고 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댑티브 앞차와의 거리 조정하는 맞습니다. 거고. 얘는 정지했다가 네. 시내길에서 앞차가 가면 얘도 가요? 어, 네. 출발하면 똑같이 출발합니다. 아, 똑같이 출발해요? 앞차는 안 밟아줘도? 네. 대신에 장시간 정차가 돼 있으면은 그때는 해제되고. 네. 해제돼서 고객님께서 악셀을 살짝 밟아 주시거나 아니면 저 네. ACC 레버를 한번 당겨 주시면 출발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데도 저 백미러 이상하다. 이게 자꾸 저기를 보게 되는데. 그렇죠. 원래 기존 미러 위치를 계속 보게 되시죠. 아, 이게 진짜 오랜 시간 운전하면서 이게 버릇이 돼 가지고 바람 소리 난다겠네. 비상등을 켜면은 끝에 부분에 녹색 모서리 이렇게 예, 불이 들어오잖아요. 아, 여기. 네. 근데 사각지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 반대편 테두리로 노랗게 불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차가 있는 거예요? 네, 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노랗게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만약에 방향지시등을 그쪽으로 켜시면 이 노랗게 불이 들어온 부분들이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안내를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트론 유저분들은 아마도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좀 적응하시고 나서 차선 변경하실 때는 요 측면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아, 그걸로 네. 아니 근데 저도 약간 그렇긴 해요. 요즘에 그 기능들이 백미러에도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안 들어오면 차선 변경을 못 하겠어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사각지대에 그게 없어요. 경고가. 근데 뭐 여기 화면에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제가 왼쪽 편에 부딪힐 뻔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운전을 못 하는 거야, 사실. 못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자꾸 써야 되는데, 참, 이거 진짜 힘들겠는데, A8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어. 아, 이거 운전할 수 있을까?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한번 밖에서 한번 볼까요? 우린 또 차고 치니까 맨날 이걸 열게 되는데. 아, 여기는 트렁크가 아니구나. 전기차다 보니까 앞쪽에는 이제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렁크라고 하는 앞쪽에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있나 보네. 네, 위쪽으로 올리시면. 아, 여기에 프렁크가 있구나. 네. 아, 이게 어떻게 프렁크랑 여기 엔진 이 동력원이 같이 다 존재하고 있네요. 이게 인버터가 여기 있고. 이게 그러면 내연기관 차체를 그대로 쓰나 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희 이트론은 유일하게 이트론 전기차를 위해서 플랫폼 자체를 새로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나 이렇게 만들어서 기존의 엔진을 뽑고. 네. 아, 여기 다 다른 거 아닌가? 타 브랜드의 그 전기차가 딱 그렇게 예. 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이게 Q7 크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Q7보다 약간 낮은 것 같아요. 네, Q7보다는 확실히 전기차의 전비를 위해서요. 전고가 확실히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와, 와, 확실히 차이 나네, 키가. 아, 그래서 아예 플랫폼이 다르구나. 뒷좌석 공간은 어떠세요? 제 차보단 좁아요. 아, 그러세요? 근데 이게 그 대리로 들어갈 만은 할 것 같아요. 네, 항상 뒷좌석 대리 때문에. 네. 항상 뒤쪽에 이제 공조기 부분들도 터치 디스플레이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얘네 뒷좌석에 모터 따로 달아놨나 보구나. 네. 제 기어가 하나로 달려 있어요. 얘 키우면 앞에도 키워줘. 예전 건 안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포존 에어컨 방식이어서 이제 운전석, 조수석, 2열도 다 각각 온도 조절이나 이런 세팅들이 가능하신 거죠. 아, 포존이라 그래서. 네. 전 또 뭐 오전 친구인 줄 알았는데.